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요즘 독서, 소비자들의 변화에 맞춰 함께 진화하고 있는 독서 문화,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읽을 수 있는 웹툰은 물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쓰면서 읽고 누워서도 읽고 음악과 함께 읽기도 하는 힙한 독서의 탄생, 좋아하는 음악과 책, 그리고 맛있는 먹거리까지 함께하는 오감만족 독서 현장으로 지금 떠나볼까요? 처음으로 가볼 곳은 대구 중구의 한 카페.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감성, 책과 음악, 그리고 위스키가 있는 카페. 과연 어떤 모습일까? 아늑한 공간 속 곳곳에 보이는 책, 그리고 책만큼 다양한 위스키들. 햇살이 녹아드는 책상에서 음료와 함께 책을 읽으며 여유를 만끽할 수 있다는 이곳. 과연 어떤 공간일까? 언젠가 저희가 얘기를 하다가 우리의 아지트이면서도 함께 무언으로 교감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을 꾸려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둘 다 책을 좋아하고 음악이나 영화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문학작품이나 영화에 나오는 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관지어서 함께 공유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또 칵테일도 만들어보게 됐어요. 문학작품에 나오는 음료를 책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이것. 그리고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북 칵테일. 그 종류도 많다는데. 제가 책을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책에서 따온 책의 이름이나 철학의 사조에서 따온 칵테일들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라는 책에 빠져 있을 때 실존주의를 찾아보다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살구 칵테일을 많이 마셨다는 거에 착안해서 만들게 된 칵테일입니다. 살구 칵테일을 마시며 나눴던 철학자들의 대화에서 탄생한 실존주의. 당시 철학자들이 마신 음료를 재현한 이곳의 살구 칵테일. 잘 으깬 살구 위로 보드카와 얼음을 넣어주고 청량한 사이다까지 더해주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파리 몽파르나스에서 즐겨 마신 살구 칵테일이 완성! 책의 매력을 한층 더 높여주는 북 칵테일과 함께 즐기는 나만의 독서 타임. 책 느낌 제대로 살리기 위해 위스키 종류부터 색까지 모두 다 세심하게 선정한다는데, 책을 읽으며 그 책에 어울리는 칵테일을 맛보는 것이 이곳의 묘미. 조용한 도서관과 달리 자유롭게 대화도 하고 내가 원하는 그대로의 독서를 할 수 있다는 이곳. 손님들이 느끼는 이곳의 매력이 궁금하다. 칵테일 맛도 그렇고 여기서 주는 분위기가 같이 겨울어져서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도서관은 음악 같은 게 나오지 않고 음료 같은 걸 주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클래식도 흘러나오고 제가 원하는 칵테일이나 커피 같은 거를 제가 직접 골라서 마시면서 그 정취를 느끼면서 함께 시를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제가 낭만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좋습니다. 그저 책을 읽는 것을 넘어서 독서를 통해 낭만을 찾고 또 나를 찾는 시간. 열린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문학 작품이랑 음악이랑 함께 곁들여서 큐레이션 전시를 차근차근 또 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처럼 각자의 방식대로 편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평범하게 읽지 말고 마시면서 즐기세요. 또 다른 힙한 독서를 찾아서 온 이곳은 바로 도서관. 도서관 하면 조용하고 지루한 독서만 떠오르는데 여기선 힙한 독서를 어떻게 하는 걸까? 북캉스 왔어요. 구수산 도서관의 북캉스 프로그램이어서 밤새 책 읽으러 왔어요. 아니, 박캉스도 아니고 북캉스요? 공공도서관에서 열린 한여름밤의 북캉스. 대체 어떤 행사길래 이렇게 많이들 찾아오는 걸까? 한여름밤의 북캉스 행사는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도서관에 와서 밤샘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전한나 작가 강연회랑 그리고 낭독회, 음악치료 행사가 있는데요. 각각이 독서를 위한 그런 행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누워서 책을 읽으실 수도 있고요. 오늘 오신 분들한테 최대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책과 함께 즐기는 이색 바캉스, 북캉스. 오늘 낭독하는 책은 귀여운 캐릭터가 등장하는 그림책인데 사람을 못 쫓아와요. 좋은 걸까? 그렇지 않은 걸까?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누구시가 필요 없어.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 큰 어른이들도 집중하게 만드는 그림책의 매력. 아이들은 그림책을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읽어주는 그 느낌, 그 포근함, 그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었을 때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엄마가 안아줬던 그 포근함을 느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림책의 힘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림책으로 포근함을 느꼈다면 이제는 음악과 함께 독서를 즐겨볼 차례. 구절을 노래로 불러보며 함께 독서를 즐기는 사람들. 여기 오신 분들께서 책을 읽으시면서 쉼을 얻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음악이 어떤 그러한 정서적인 이완이나 또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치료적인 부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치료 안에서 같이 노래를 부르고 또는 악기 연주를 하는 활동을 통해서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각자 맡은 악기를 통해 서로 협조하며 완성하는 책 읽기 시간. 정말 즐거워 보이죠? 숲에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책이라는 그런 구성 요소가 저한테는 굉장히 조금 졸음이 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음악이 함께 하니까 조금 마음이 조금 더 좀 열리게 되어서 책 읽는 게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사실 밤새워서 책 읽는 게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음악 치료하고 나니까 훨씬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름에 책 읽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공간도 많은 이렇게 장소에서 책을 읽으니까 또 색다른 경험 같아요. 그래서 여름도 책 읽기가 참 좋은 계절이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북캉스의 매력은 내가 원하는 책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는 것. 북캉스가 이렇게 인기를 얻는 이유는 뭘까? 이제 점점 영상 위주의 세상이고 엄청 빠르게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적극적으로 찾지 않아도 많은 홍보랑 SNS에 노출이 되는데 그 반대적인 성향으로 내가 직접 주도성을 가져야 되는 책을 읽는 거 그리고 좀 정적인 활동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영상이 아니라 글로서 활자로 인식을 하는 부분에 마음이 반대적인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보다 점점 더 가족 단위로 북캉스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껏 책을 읽을 여유조차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그 결핍으로 빚어진 새로운 독서 문화. 단순한 책 읽기가 아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숨 같은 시간이 되어준다는 북캉스. 뜨거운 여름, 편안한 나만의 시간. 다양한 분들께서 지원을 해주시고 하루 만에 이렇게 마감이 될 정도로 반응이 뜨겁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께 독서 기회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책 읽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찰나의 쉼이 되어주는 나만의 힙한 독서 시간. 지친 하루를 보냈다면 오늘은 책과 함께 나를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